여러분, 세종시가 여기서 가깝잖아요. 세종시가 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신도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수용 방식이었을까요? 환지 방식이었을까요? 예, 그냥 안 봐도 수용 방식이 뭘 또 환지 방식이야. 그냥 안 봐도 수용 방식이지. 지 여태가 수용 방식 배웠는데 거의 이제 거기는 행정 수도 업무 기능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문재인지 아시겠어요? 예, 안 봐도 그냥 수용 방식이지. 뭘 또 그 여태가 수용 방식 배웠는데. 환지 방식 그래. 깜짝 놀랐네 아주. 네. 아주 강의 아주 날로 해버렸네 아주 그냥. 자요. 그 세종시 같은 데가 주로 이제 수용 방식. 예전에 저기 판교 신도시, 뭐 일산 신도시, 뭐 이런 데 있죠. 뭐 평촌 신도시 이런 게 다 상업 업무 기능 또는 주거 단지 중심의 신도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까요? 장관님이 했을까요? 네, 장관님이 했겠죠? 네, 생각해보면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아,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편한 거야. 네, 내용을 보는 것보다도. 어차피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공법이 재밌지. 근데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자, 320페이지 이제 환지 방식 갑니다. 이제 수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자, 보세요. 환지 방식. 아이고, 이거 중요하네. 환지 방식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수용 방식은 그래도 도시군계획 실현 사업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어느 정도 쉬워.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알면 돼. 근데 지금 이 환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소한 거일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환지 방식 할 때 동의 얻으면 그냥 외워둬라 일단은. 아직 안 모르니까 얘를. 그렇죠? 근데 외워둬라. 그래서 환지 방식과 관련되면 동의 어떻게 얻는다 그랬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 이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자, 환지는 어떨 때 채택하느냐?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를 위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뭐부터 작성해야 되냐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 무슨 계획이요? 무슨 계획?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이 뭡니까? 환지 계획이. 이거 풀어서 쓰면 이게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환지 계획이. 토지 교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계획이라고요? 아, 이거 자체가 토지 교환 계획이라고. 환지라는 게 토지 교환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네. 또 이거를 또 외워요. 또 환지 계획 해놓고 옆에다 토지 교환 계획, 토지 교환 계획, 토지. 대단합니다. 인정해, 인정. 그 사람. 아, 진짜. 환지는 토지 교환 계획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먼저 뭐부터 작성하라는 거예요? 환지 계획부터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환지 계획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여기와 관련된 거 지금 읽어주려고 그래? 중요해서. 그래서 미리 설명해 준 거예요. 환지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 교환 계획입니다. 어떻게 작성합니까? 이제 한번 줄글 때부터 좀 한번 생각해봐요. 요걸 갖고서.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됐어요? 자,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에요. 따라서 예, 환지 계획의 기준은 뭐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 됐어요? 교통부령. 즉 얘는 여러분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이런 거 배웠었네. 행정계획은 행정주체만 수립하고. 맞아요? 행정계획은 행정주체만 수립하고. 그래서 행정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장관이 정해준다. 근데 환지계획은 기준을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장관이 아니잖아. 아, 얘는 행정계획이다 아니다. 무슨 계획이라고?
이제 거봐 또 까먹을까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야. 얘는 행정계획이 아니라고,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교환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느끼면 좀 좋은데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네. 자, 그래서 내용 보니까 첫 번째 환지 설계 이렇게 돼 있죠. 환지 설계. 자, 두 번째가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필지별, 거기다 동그라미를 빵 쳐놔야 돼. 환지 계획은 모별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지금 잘 알아야 돼. 예, 필지가 뭔지 아시지? 예, 필지별로 환지 명세. 두 번째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에다 줄을 쭉 긋고 토지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청산 대상 토지 명세야. 토지 교환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줄거 놓으시고. 채비지나 보류지나 다 토지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5번 입체 환지래. 무슨 환지요? 입체 환지에다 줄 그시고 뒤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에다가 줄을 딱 거놓으세요. 어? 입체 환지는 뭐로 돌려주는 거야?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구나. 어, 얘 특이한 거네. 그런 거죠? 예, 맞잖아. 자, 환지 계획의 작성 방법 갑니다. 환지 계획은 원칙 적응 환지래. 무슨 환지요? 적응 환지. 자,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그 세 가지에만 줄을 딱 거놓고, 세 가지에만 줄 거놓고 위에다가 면적식 이렇게 써놔. 그 세 가지만 고려하면 면적식이야. 면적식. 무슨 식이요? 면적식. 그 다음에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거기다 줄을 딱 거놓고 요 네 가지만 고려하면 평가식. 면적식하고 또 그 네 가지만 하면 뭐라고? 평가식. 근데 우리나라는 면적식을 기준으로 평가식을 가미한 무슨주의 절충식 적응환지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평가식은 뭐를 평가한다는 걸까? 평가식은? 면적식은 면적을 중심으로, 평가는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오케이, 가격이죠. 학개론 시간에 여러분 감정평가 이런 거 들어봤어? 학개론의 감정평가 이런 거 들어봤냐고. 그 평가, 감정평가가 뭐 정하는 거야? 부동산의 가격 정하는 거지? 그래, 알았어. 잘하네. 아유, 학개론 선생님 좋겠네. 좀 계산을 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배운 거 다 알잖아. 근데 공법은 뭐 좀 전에 외운 것도 틀리니 뭐 이거. 그래서 공법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잘 까먹어. 그쵸? 잘 까먹어. 근데 왜 까먹냐? 그냥 이유를 모르고 외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법은 내가 왜 잘 까먹지? 왜 잘 까먹지? 왜 공법은 오랫동안 머리가 안 남지? 머리에 안 남지? 네. 그 얘기는요, 그게 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외워서 그래.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까먹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막 그림 그려주는 거, 서툰 그림 솜씨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가 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아, 여러분들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공부할 때 우리 저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어디에다 줄 걷는지를 생각하면 안 돼.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법은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 근데 공법은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잖아. 그러면 너무 쉬워. 안 외워도 그냥 머리에 오래오래 남아.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기 시작하잖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얘가.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외운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게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근데 지금은 읽어주는 거고요. 좋아요. 한번 가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넘기세요. 근데 적응한지에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동의 등에 따른 뭐가 있다?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되지.
그 말 자체가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토지 소유자의 뭐나 신청이나 동의하면 거기다 줄 딱 걸어놓으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그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출금면 돼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의 뭐까지 받으라고요? 동의까지 받아라. 거기에다 줄거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면적을 고려한 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한다. 줄거시면 되고.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는 거니까 증환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지 부지정. 맞아요?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토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모여서 줄여서 환지를 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감안지도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옆에 박스에 보면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시행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줄 한번 쫙 꺼봐요.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이 토지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더라. 됐어요? 그래서 2번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됐나요? 근데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가?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해야죠.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3번 보니까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갑니다. 어디에다 줄 거냐면 보류지 면적에다 줄을 딱 걸어놓으세요. 보류지 면적 빼기 뭐 이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환지계획구역 면적 나와요. 네, 거기에다 줄 걸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토지 부담률은 환지계획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곱하기 100.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갖고서 조합을 해봐. 토지 부담률이란 환지계획구역 안에 누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보류지라는 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가 뭐라는 거야? 보류지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 한지개혁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의 비율이 뭐가 되는 거야? 평균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아유 그래. 아유 괜찮아. 근데 이런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50%. 근데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고? 60%. 근데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면 60%를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다. 좋아요. 그 정도만 알면 돼. 넘기세요. 5번. 채비지 나와요. 채비지 보류리 지정 나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할 수 있다고? 보류지. 딱 줄고 놓으시면 돼. 보류지. 자, 보류지 밑에다 써놔요. 공공시설 부지 이렇게 보류지 밑에다 써놓으라고. 공공시설 부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중 일부를 보류지 중 일부를 뭐로 정해서?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됐죠? 예.
그러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챙기는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채비지.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채비지의 집단 지정 갑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중 일부를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마 주택법 시간에 나올 거예요, 한번. 그쵸? 그때 가서 한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요. 자, 이번에는 입체환지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환지요? 입체환지.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줄 그세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놔야 돼. 아, 입체환지 할 때는 꼭 뭐를 받아야 된다?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건축물로 돌려주는 어떤 처분을 하려면, 건축물로 돌려주는 어떤 계획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원하는 사람들만, 반드시 뭐 하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들 것만 작성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물로 돌려주는 어떤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원하는 자의 뭘 받아야 된다?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을 받으려면 원하는 사람 신청하세요 라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그게 7 아래 입체환지 신청의 통지 및 공고예요. 자, 가보면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중간 환지 신청 기간 등 찾으셨어? 거기다 줄 그세요. 환지 신청 기간 등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뭐하라고요? 공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입체환지는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입체환지 받으실 분 보세요. 이렇게 공고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고 내용에는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들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자, 통지한 날 즐기시면 돼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는데 됐나요? 자,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범위 안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입체환지에 따른 뭐를 공급한대요? 주택. 주택에다 동그라미 빵 쳐놓고 입체환지에 따라서 뭐를 공급해준다? 주택. 그러면 큰 글씨 1번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 그러니까 입체환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한 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한 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 하나의 토지를 공유해도 한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1주택 공급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한 수만큼 공급 거기다 줄거놓고 옆에다 써놓으면 돼요. 투기 염려 없을 때 이렇게. 무슨 염려 없을 때? 투기 염려 X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투기 염려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거기다 밑줄 쫙 거놓으면 돼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됐어요?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갖고 있다. 투기 염려 없다. 세 번째 공적 시행자다. 공적 시행자는 투기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러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넘기세요. 자, 327 토지 등의 가격평가 갑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줄겁니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 거쳐 결정 땅 줄거놓고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환지 방식과 관련된 조성토지의 가격은 그 얘기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감정 가격을 먼저 구하고, 자, 여기에 이걸 갖고서 정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준다? 알파를 해준다. 이 알파를 해주기 위해서 거치는 게 뭐다? 토지 평가 협의에 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로 한다. 자, 인가 갑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누구한테 인가 받으라고? 시장, 군수, 구청. 밑줄 쫙 거놓으세요. 자, 환지계획은 사인들의 토지교환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여기 봐요. 지금까지는 다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 정해주고 맞아요? 조화 설립할 때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맞아요? 실시계획 작성해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다 지정권자가 해.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유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지계획이야. 왜? 얘는 무슨 계획이니까? 토지교환계획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거 하나 좀 알아두시면 돼요. 정리해드릴게요. 여기 봐요. 중요하니까 얘 먼저 설명합니다. 환지 방식을 하려면요. 환지계획부터 작성해야 돼요. 환지계획.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이 환지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요? 토지교환계획. 그러면 여러분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 환지계획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필지별로 작성해버리라고. 그냥 여기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라고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해야 돼. 여기 토지소유자들한테 의향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거기 토지 있으면 모별로. 아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잖아. 모별로 하라고. 필지별로 작성해주라고 그냥. 환지 명세 이렇게 필지별로 작성해주라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도. 신청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필지별로 작성하세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 동그라미 친 거 기억나요? 왜 쳤는지 모르지만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작성하는 게 원칙이냐? 적응 환지하라고. 필지별로 작성하되 원칙 무슨 환지하라고요? 적응 환지하라고. 적응 환지.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알아서, 모별로, 필지별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이제 이거 그림을 못 그리면 이제 이게 어려워. 제가 여기 그림 그려줄게. 아까도 또 그려준 건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런 데지, 이런 데. 맞아요? 김씨 아저씨 거, 박씨 아저씨 거, 이씨 아저씨 거. 근데 이 토지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누구 거야? 김씨 아저씨 거, 이씨 아저씨 거, 박씨 아저씨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를 그냥 시행자가 사업을 해. 사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다 대지로 조성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도 정비해. 도로 같은 것도 설치해줘. 도로 같은 것도. 됐어요? 그리고 이 토지로 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여러분. 됐어요? 이해 가요? 그랬을 때 필지별로 작성하라는 거죠? 가봐요. 김씨 아저씨가 임야 100평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토지 나중에 대지 조성하면 여기 몇 평이에요? 100평이야. 100평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평인 거 100평 그대로 줍니까? 그게 적응한지예요? 그거는 면적칙이지. 면적식만 고려하면 여기 100평이면 이 대지 100평 줘야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같은 거 고려해야 되니까 맞아요? 100평이면 이 대지 몇 평 주면 되겠어요? 몇 평 주면 될 것 같냐고? 에? 30평이요?
아휴, 강의 헛했네. 강의 헛했어. 몇 평 돌려주면 될까요? 50평이요? 50평 너무 좀 너무 빡빡한데? 60평이요? 됐어.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자, 70평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30평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 거는 뭐로 쓰라고? 여기 도로 설치해 주라고. 70평만 주고. 맞아요? 예? 그래서 보면 적응한지를 하기 때문에, 무슨 한지를 하기 때문에? 적응한지를 하기 때문에 대지로서 효용도 증진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거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은 평균 몇 프로 초과하지 말라고? 그거 왜 외웠어? 50%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 몇 평 줄까? 그러니까 30평 돌려주면 그럼 70평 공공시설 부지로 빼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맞잖아. 왜 몰랐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됐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 그래. 이 얘기에, 이제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뭐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사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해주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보류지. 그러니까 얘는 적응한지다. 적응한지의 예외지. 보류지지. 그래서 이 보류지를 얼마만큼 책정하느냐가 토지 부담률이라는 거고. 맞아요? 이해하셨어? 걔는 평균적으로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몇 프로까지? 60%까지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소유자들이 못 모르고 좀 전에 여러분들처럼 30%만 주세요. 30평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못 모르고 도장 찍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도장 찍는 사람의 손을 손모가지를 똑 부러뜨려 버려야 돼. 그거 나중에 여러분 피눈물 나, 피눈물 나 그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류지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 보류지 이거 공공시설 부지로 책정하는 거. 그쵸? 그리고 요 밑에다가 다시 써주면 얘가 토지 부담률 구할 때 필요한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어? 없어? 있겠어요, 이제? 근데 다 보류지로만 하면 시행자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 땅 파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보류지 중 일부를 시행자가 챙겨가는 토지 있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서 적응한지와 보류지, 채비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이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근데 여기 이 씨 아저씨가 시행자 찾아간 거야. 저기요, 시행자님. 나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환지 방식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환지를 이렇게 돌려받으려면 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뭐 별 문제 없이 예정대로 하면 2년인데 몇 년인데? 한 2년 정도면 돌려줄 수 있는데 지금 그 토지 많이 갖고 있는 김씨 아저씨가 반대를 해갖고요. 언제 사업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 그게 한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씨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나 못 참는다고. 내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얘네들은 오히려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신청을 안 해요. 반대로 어떤 거? 내 거 빼주세요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자의 신청이 있다면 됐어요?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나요? 근데 이 토지상에 누가 있다면 용익권자가 있으면 이럴 때는 용익권자의 뭐도 얻어야 돼? 동의까지 얻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지별로 정하는데 여기 뭐 천시 아저씨가 갖고 있는 토지는 너무 좁아. 면적이 너무 좁아요.
면적이 좁은 토지는 그냥 환지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직권으로. 됐나요? 근데 아유, 면적을 늘려서 증환지 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박씨 아저씨는 너무 넓은 걸 갖고 있어. 그럼 면적을 줄여서 감안지도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얘는 환지 부지정한 건 나중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돌려받을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있어봤자 소용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시행자가 사서 내보낼 수도 있다고. 됐어요? 근데 증환지 감안지 한 거는 나중에 사업이 다 뭐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더 늘어간 거, 더 많이 준 것만큼, 더 많이 가져간 것만큼, 덜 적게 가져간 만큼 청산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청산을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 청산 대상 토지 명세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뭐별로 작성하는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입체 환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체 환지는 자, 뭐로 주는 거다? 건축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신청. 그래서 입체 환지를 하려면 먼저 입체 환지 신청 기간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알려주고, 맞아요? 자, 원하는 사람은 요 기간 안에 뭐 하세요? 신청하세요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입체 환지를 작성한다. 근데 그게 주택이라면 몇 주택 중에 원칙이 몇 주택으로 공급해 주도록 해라? 1주택. 무조건 되고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투기 염려가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입체환지 신청이 있다면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를, 됐어요? 환지계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환지계획의 내용은 토지교환계획이다. 말 그대로 필지별로 어떻게 교환해 줄 건가 들어가고. 됐어요? 자,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들이 있는지 여기에다 써주고, 보류지, 채비지 명세 써주고, 입체환지 정했다면 건축물의 명세 써줘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뭐냐면 환지 설계예요. 무슨 설계라고? 환지 설계. 근데 여러분, 환지 설계는 아니다. 하지 마. 해줘도 모를 것 같아. 자, 환지 설계.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환지 설계. 그래서 이게 환지 계획의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했으면 누구한테 인가 받아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했어. 자, 환지 계획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 됐어요? 사업이 다 끝났어. 사업이 다 뭐 했다고요? 끝났으면 뭘 받아야 돼?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끝.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뭐 토지를 교환해주는 처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기 봐. 준공검사 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줘야 돼. 자, 환지 처분은 무슨 처분은요? 환지 처분은 말 그대로 무슨 처분이야? 토지 교환 처분. 그러면 이 얘기는 환지 계획은 무슨 계획은?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얘는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이죠. 환지 처분 계획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환지 처분은 뭐에서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야? 환지 계획. 여기 이렇게. 그래서 환지 계획이 중요한 거야. 환지 계획에서 정해. 환지 처분을 하려면 환지 계획 있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해주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환지 처분이 일어난다고 뭐만 해주면? 공고만 해주면. 자,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언제? 다음 날이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언제면? 다음 날이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뭐 해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뭐가 생긴다고?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토지가 강제적으로 교환되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여기 봐요 여러분. 다 환지 계획 알았잖아.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뭐에서 정해진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뭐가 생긴다는 거야?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해하셨어? 그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이 얘기네. 종전 토지가 있는데 종전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해 놨겠네. 자, 나중에 여기 환지 계획에 환지로 정해진 거 정해 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여기에 있던 권리는 이쪽으로 싹 이전 확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라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환지 부지정한 거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환지 부지정한 거 있다고 없다고? 얘는 돌려받을 거 있어? 없어? 이거를 정했어? 안 정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 있다고 없다고? 미리 뭐 할 수 있다고? 돈 받고 나갔네 얘는? 돈 받고 나갔어? 그쵸? 그러면 그자가 이 토지에 갖고 있던 권리들은 돈 받고 나갔으니까 없어져야지. 그래서 쓸데없는 권리가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뭐 해야 돼? 소멸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소멸. 소멸은 언제 하느냐?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뭐 할 때? 끝날 때. 뭐 할 때? 빨리 외워둬 지금. 자, 여기 봐. 권리 변동은 공고일 다음 날. 권리 변동은 언제 생겨? 공고일 다음 날. 쓸데없는 권리들은 언제 소멸해? 끝날 때. 뭐 할 때? 끝날 때. 자, 소멸은 언제? 끝날 때. 권리 변동은 공고일 다음 날. 권리 변동은 언제 생긴다고? 공고일 다음 날. 쓸데없는 권리들은 끝날 때 소멸한다고. 이해하셨어?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봐. 혹시 민법에서 지역권이라는 거 배웠어요? 지역권 배웠어? 배웠어 이거? 아이고야, 좋겠네. 민법 선생님 좋겠어. 이런 것도 다 기억하니. 지역권이 왜 지역권이야? 지역권이 뭐야? 지역에 있는 권리야? 아이고, 어디서 공법적인 용어에서 그래 그거. 아이고, 민법은 공법이랑 다르다니까.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거지. 그래서 무슨 지와 무슨 지와의 관계야? 요역지와 승역지. 그래서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 쓰는 거지. 에?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지 인여권이다 아니다. 이런 거 막 민법 시간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거 안 배웠어 아직? 배운들 알았겠어. 네, 배운들. 네, 지금 느낌 보니까 배운들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지역권은 일로 따라가면 돼 안 돼? 지역권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니까 얘 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지역권은 그대로 종전토지에 남아 있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근데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행사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건 쓸데없는 권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런 거는 뭐 해야 돼? 소멸해야 돼. 소멸은 언제 한다고? 자, 권리 변동은 다음 날. 쓸데없는 권리들의 소멸은 뭐 할 때? 끝날 때.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한번 봐. 자, 증환지 감환지도 정할 수 있지. 자, 증환지 했다면 이만큼 더 가져간 거지. 언제 확정된다고? 에? 가만지 했다면 이만큼 들 가져간 거지. 언제 확정된다고? 그러면 청산금은 공고일 다음 날. 다음 날 뭐 된다는 거야? 확
확정된다. 원칙이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환지 부지정한 건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미리 청산금 결정해서 교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는 더 많이 토지 소유자가 가져간 거니까 가져간 만큼 돈으로 현금으로 뭐 해야 돼? 내야지. 시행자 입장에선 징수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지. 현금으로. 그래서 청산금을 교부하는 거야. 그래서 청산금은 원칙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되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게 원칙이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그러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어디나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 알아도 생각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내야 되는데 안 내. 사인이 내야 되는데 안 내요.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줬는데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뻔한 거야. 자, 여러분 얘는 청산금은 현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법상 금전채권이네. 그쵸? 공법상 금전채권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쵸?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당연히 걸리죠. 그쵸? 당연히 걸려. 여러분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채권인데. 이해하셨어? 아유 민법 하여튼 날로 배우고 있구만. 날로 배우고 있어.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려 여러분. 근데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야? 10년이야 10년. 근데 공법은 좀 약간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니까 딱 반으로 줄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아 그냥 알아도 그냥 다 똑같아 어디나.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왜요? 그렇지. 공법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 좋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 그러면 얘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로 소멸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공법상 청산금이에요. 여러분 입체환지 정했다면 뭐 정했다면? 입체환지 정했다면 환지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날. 뭐 가져간다고? 건축물의 일부하고. 여기 정해놓은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이 깔고 있는 공유지분 가져갈 거 아니야. 맞아요? 자,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고? 뭘 시행? 아니 보류지를 왜 시행자가 가져가?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고? 공공시설 부지 설치할 자. 그 자가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언제?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고. 이, 여러분 이 환지계획 지금 배웠잖아. 이게 이거라고 이 얘기. 근데 이 두 가지만 예외라고. 이해하시겠냐고요? 이해하셨어? 정말? 아 믿음이 안 가네 이렇게. 믿음이. 아 진짜. 여러분 이 환지 처분은 공부할 게 아니야. 환지 처분은 뭐만 잘 알면? 얘만 잘 알면? 뭐만 잘 알면? 얘 환지계획. 그래서 환지계획 미리 설명해 준 거야. 환지계획이 뭐라고? 토지 교환계획이요. 다른 얘기를 하면 뭐라고? 환지 처분 계획이라고. 얘대로 환지 처분 된다고. 맞아요? 언제? 공고일 다음날. 이해하셨냐고? 근데 쓸데없는 권리들은 언제 소멸한다고?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다 배운 거야 이제? 아시겠어? 네, 그래. 쭉 넘겨봐요. 뭐부터 공부할 거냐면, 자, 페이지 332페이지. 환지 처분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333페이지. 환지 처분 나옵니까?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뭐를 받으면? 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안에? 60일 이내. 딱 즐거워놓으시면 돼요. 60일 안에 뭐 하라고요? 환지 처분하세요. 환지 처분 어떻게 합니까? 공고하라 이거죠?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면 읽으세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간부나 공부에 뭐 하세요? 공고하세요. 그러면 효력 생기죠? 예? 권리가 이전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언제예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거기다 줄을 땅 거놓으시면 되지. 환지 처분 공고일 언제요? 다음 날. 이해하셨냐고요? 그래요. 근데 예외 보면 2번 지역권 나와요 안 나와요? 지역권 나오잖아.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뭐 한다고? 존속하는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뭐 한다고? 소멸. 소멸하겠죠? 언제?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다음 날 그러면 안 돼. 끝날 때 소멸합니다. 이해하셨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 교부 나와요.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죠. 근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면 환지 부지정한 토지네. 그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일에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 부지정한 건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은 언제 확정된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 원칙 일괄 징수 일괄 교부인데 맞아요? 2번 예외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 안 내면 뭐하고? 강제 징수하고 줬는데 안 받으면 공탁할 수 있다. 그 큰 글자만 읽으면 되잖아. 그렇죠? 청산금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포성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왜요? 오케이. 자, 그러면 334페이지 보면 환지 등기라는 거 나와요? 예? 네.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출구세요. 공고 후 며칠 안에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모하거나 촉탁하거나 신청해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걸 환지 등기라고 합니다. 자, 환지 등기는 자, 공고 후 며칠 안에 14일 이내에 하는데 예외 원칙 2번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뭐가 있을 때까지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한 14일 정도의 여유가 있죠? 요 기간 안에는 환지 등기 외에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이 다른 등기가 할 수 없어요. 단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단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그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먼저 이걸 해준 이유는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인데 토지 교환 계획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런 환지 계획은 뭐별로 작성한다? 그냥 필지별로 작성하면 되는데 필지별로 무슨 환지 해야 된다? 적응 환지 해야 되는데 적응 환지에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환지 부지정 증환지 감환지 채비지 보류지 입체 환지.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의미 파악 돼야 안 돼요? 의미 파악만 되면 돼. 제목만 알면 되잖아. 자, 이렇게 정해놓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고일 다음 날 권리 변동이 생긴다. 이해하셨어요? 네. 됐죠? 그러나 환지 부지정한 건 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는 환지 처분 전에 뭐 할 수 있고 청산할 수 있고 그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고. 맞아요? 지역권은 환지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지역권이니까. 근데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건 소멸한다. 됐어요? 언제? 끝날 때. 됐어요? 증환지 감환지 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되겠죠?
일괄 징수 일괄 교부가 원칙인데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얘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년? 5년. 왜요? 공법이니까. 좋아요. 그러면 예정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안 걸리더라. 그래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빨리 사업해서 마무리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막 딴지 놓는 김씨 아저씨 있다 없다. 아, 이 아저씨 때문에 아주 사업하는데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뭐가 된다면 장기화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그렇죠? 사용 수익권이 지나치게 과하게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사용 수익권을 뭐 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환지 처분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원래대로 예정대로 이거 지정하지 않고 사업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여러분. 얘 지정하지 않고 사업 끝내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그쵸? 근데 김씨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니까. 아, 또라이 같은 김씨 아저씨 꼭 있다니까. 그래서 장기화가 돼서 사용수익관계의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좀 안정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환지 예정지로 무슨 권한이? 사용 수익권. 무슨 권이요? 사용 수익권이 임시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환지 예정지를 써야지. 맞아요?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뭐 된다? 금지된다. 언제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해하셨어? 정말?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한번 봐봐. 이건 더 쉬워. 사업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권이 제한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장기화되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때마침 채비지의 용도로 무슨 용도로 채비지의 용도로 뭐가 지정됐다? 환지 예정지가 정됐다면 이건 어차피 누가 가져갈 거니까 사업 시행자가 가져갈 건데 지금 돈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시행자가 사용 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얘만큼은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행자가 지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걸 처분했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누군가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이라고 그래요. 사인. 됐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지금 여러분 왜 여기 계약서 썼다고 그러는 거야? 계약은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 여러분 여기 봐. 원래 환지 방식대로 사업이 끝나면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가 가져가는 건데 행여 환지 처분 전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시행자가 처분한 채비지가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미 처분된 채비지지. 이 채비지는 지금 누가 갖고 있어? 갑이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갑은 다음 날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다. 뭐 해야 돼?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환지 처분했으면 자 14일 이내에 환지 등기하라 그러지. 맞잖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단 말이야. 등기하지 않아도 다음날 물권변동 효력은 생기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자 며칠 내에 하라고? 14일. 그래서 원래는 환지 등기가 아닌 다른 등기를 요 사이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갑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갑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갑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갑은 예외적으로 환지 등기가 아닌 자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뭐냐? 환지 처분 전에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해서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뭐야? 계약, 매매, 매매겠지?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자는 그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예외가 하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다 배운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줄급니다. 앞으로 쭉 오면 자, 몇 페이지냐면 328페이지야. 환지 예정지의 지정 나오나요? 옆에 329 7위에 임의적 지정이다.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땅 동그라미 치면 되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서 2번 통지 나오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즐거워보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개별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효과가 생겨요. 원칙 사용 수익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 수익권 이전 거기에다가 땅 줄을 걸어야 돼. 사용 수익권 이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거기다 줄을 딱 걸으시면 되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개별적으로 통지해 준 날이에요. 맞아요?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여기 사업 끝날 때까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어디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뭐 되고? 이전되고 됐어요? 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용 수익권이 종전 토지에서는 중지되고 어디로 옮겨간다? 환지 예정지로 옮겨간다. 넘기세요. 근데 330페이지 3번 채비지의 용도로 뭐가 정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다. 처분. 처분의 동그라미 채비지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 네, 그 다음에 옆에 하나만 더. 5번 환지 부지정 통지에 따른 사용 수익의 정지예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로부터 당의 토지, 당의 부분의 사용 수익을 뭐 시킬 수 있다?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토지라면? 환지 부지정한 토지라면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 미리 며칠 이상의 기간을 두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당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뭐 해주라고요? 알려줘라. 여러분 여기야. 이거 왜 얘기를 해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환지 부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그 토지상에 용익권자가 있으면 반드시 용익권자의 뭐도 얻으라고? 동의도 얻으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나중에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사업 중에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주면 언제부터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용익권자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는 그 토지상에 용익권자가 있으면 용익권자에 뭐도 얻으라는 거예요? 동의도 꼭 얻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정리. 환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환지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환지 방식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이거. 자, 환지 방식은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처음 배울 때 잘 이미지화 시키면 다음부터 환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하나 알아두면 되는 거야. 환지 계획부터 작성해야 돼. 맞아요? 환지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교환 계획이고 환지 처분을 정하는 계획이야.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처럼 자, 환지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O야 X야?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은 환지 예정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얘는 환지 예정지에 관한 계획이 아니야? 뭐에 관한 계획이야? 환지 처분과 관련된 거야. 이해하셨어? 자, 여기 봐. 청산금에 관련된 겁니다. 얘는 돈에 관련된 거 아니라고. 토지 교환 계획인 거잖아. 아니잖아. 청산 대상 토지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몰라도 청산금에 관련된 겁니다. O야 X야? 말도 안 된다고. 이 말이 이 얘기라고. 근데 이런 게 여태껏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한마디 해주면서. 그쵸? 그 다음 여기 봐요. 환지 계획은 원칙 신청에 의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모별로 작성한다. 아, 이것만 알면 돼. 모별로? 필지별로 무슨 환지 한다? 필지별로 뭐 하는 게 원칙이다? 끝. 끝이야.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면, 아, 필지별로 적응 환지다.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환지 부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증환지 감환지 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입체환지 할 수 있다. 다만 입체환지는 반드시 뭘 받아라? 신청. 됐어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보류지 이거 생각해야지. 보류지. 보류지. 이해하셨어? 요거 생각하면 요거는 뭐라고? 토지 부담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 50%. 근데 지정권은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여러분 끝이야. 환지계획 이거. 그래서 환지계획은 토지교환계획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나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환지처분 공고해라. 그러면 공고일 다음날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요? 근데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맞아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이해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공고일 다음날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됐어요? 공법상 금전채권 청산금이죠. 예,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몇 년? 왜요? 끝. 여러분 그게 끝이야. 그것만 잘 내 머릿속에 형상화 딱 시켜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한 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책을 한번 쭉 읽어봐. 읽어보면 아 이게 이래서 뭐 이렇게 다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쉬운 정비사업을 나갈 거예요. 은행인지 알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